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오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랙 감성으로 구성된 게이밍 PC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처음에 저와 상담을 하실 때는 화이트 PC를 문의하셨는데요. 요즘에 화이트 그래픽카드 수급 문제로 고민을 좀 하시다가 최종적으로는 블랙 구성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고객님과 하드웨어를 바꿔가면서 견적을 맞춰보다가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케이스의 알찬 구성으로 최종 결정을 하시고 구매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대략 290만원에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일단 조립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시고 하드웨어 구성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AMD Ryzen 5 5600X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하드웨어 구성에서 게임용이든 업무용이든 가성비가 가장 좋은 CPU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더보드는 ASUS의 터프 게이밍 B50M 플러스 제품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메모리는 팀그룹의 티포스 델타 블랙 모델이고요. 8기가 2개, 총 16기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ASUS의 KO GeForce RTX 3060Ti 모델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장장치는 SK 하이닉스의 P31 500GB NVMe M.2 SSD 하나가 장착되었고요. 시게이트의 2TB 하드디스크 하나가 추가로 장착되었습니다. 자, 케이스 후면에 장착된 파워 서플라이는 쿨러마스터의 V750 SFX 골드 제품이 장착되었고요. 케이스는 리안리 PC511D 미니 블랙 모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가 저희가 자주 소개드리는 리안리 다이나믹에 비해서는 작고 아담한 사이즈인데요. SFX 규격의 파워 서플라이를 꼭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 단점이냐면 SFX 파워가 일반 ATX 파워에 비해서 좀 비쌉니다. 자, 그리고 튜닝 포인트 슬리빙 케이블은 사이오닉의 커스텀 슬리빙 케이블 올 블랙 색상을 이용해서 마더보드 24핀, CPU 보조전원 8핀,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8핀까지 완벽하게 구성해드렸습니다. 자, CPU를 냉각해주는 일체형 수냉쿨러는 리안리 갤러하드 360ARGB 블랙 모델을 케이스 상단에 장착해드렸고요. 측면과 하단, 후면 배기팬 모두 리안리 ST120 블랙 모델을 이용해서 깔맞춤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5600X CPU에 다소 과할 수 있는 수냉쿨러죠. 제가 처음에는 측면에 240mm 제품을 추천드렸는데요. 이렇게 구성이 되면 ST120 3팩 2개를 사용할 경우 후면팬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고객님께서 후면팬까지 함께 구성을 요청하셔서 마더보드 규격을 마이크로 ATX로 교체를 하고요. 상단 3열 수냉쿨러를 장착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면 6개의 팬을 추가로 장착해서 모든 배기팬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죠. 케이스 내부에 구성된 LED 색상을 제가 지금 화이트 색상으로 맞춰놨는데요. ASUS의 아우라 싱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LED 색상을 손쉽게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이 ASUS의 아우라 싱크라는 LED 제어 전용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LED 색상을 이렇게 손쉽게 변경하실 수 있고요. 이런 단색 LED 뿐만 아니라 다양한 LED 튜닝 포인트로도 이렇게 손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작고 아담한 사이즈의 게이밍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게이밍 PC를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아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카카오톡 1:1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직도 저희 사이오닉 유튜브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멋진 시스템과 다양한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